내년도에도 통상 환경이 좀뭐 어둡습니다만 다들 좀 좋은 전략 가지고 이런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합의가 되건 의회를 통과하건 무조건 3월 29일, 내년도 3월 29일에는 브렉시트가 일어납니다. 영국은 이제 나갑니다, EU에서. 그다음부터 2년 동안은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EU에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EU FTA가 영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수출하시는 분들은 큰 변화가 없으실 수 있어요.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국 의회도 통과를 하지 않고 EU 의회도 통과를 하지 않아서 소위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영국이 EU에서 튕겨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영국에 수출하실 때한 EU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는 무세로 만약에 수출을 하셨다면 이제는 영국의 관세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영국은 지금까지 관세가 없었죠. 자국만의 관세가. 왜냐하면 EU가 하나로서 통합체를 하니까. 자, 그럼 영국은 관세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에 대한 어떤 집중을 피해서 뭐 아세안이나 이런 제3의 시장에 가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들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정말 장기화된다면 조금 더 기업의 전략을 단기적인 이익도 뭐 중요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미 하시는 기업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전략을 재편하는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재조용 장비 같은 기계류 수입이 좀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수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5%, 그러니까 올해 이제 6%대에서 작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3%대로 절반씩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보험 위험 기조라든지 이제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리 불안,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나프타 국가들, 멕시코랑 캐나다랑 협상이 지금 완료가 됐고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거기 하면서 아까 이제 앞서 그 발표 연사가 얘기했듯이 그 거기 조항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232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뭐 25%를 부과했을 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그 멕시코랑 캐나다는 제외하는 조항들을 넣었거든요.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최근 2년간 2017년하고 18년 그 들어가지고 LNG 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좀 늘었습니다. 수주가 좀 늘면서 그 수주가 되고 선박 수출은 이제 그 업종 특이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수출하기까지 인도가 되기까지 인도가 수출인데요. 인도가 되기까지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이제 2년 전에 최근 2년간 그 이제 LNG 선 중심으로 했던 수주했던 물량들이 인도가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인데 인도가 지연됐던 해양 플랜트 이런 것도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10% 정도 늘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어떻게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도 지원 가능성이 좀 플럭추에이션이 이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제 내년도 수출은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많지만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3% 정도는 성장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이제 국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주도했다 말이 나오듯이 내년도에도 그래도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면 수출이 국내 경제를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업자를 육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업자도 육성 안 해놓고 9개의 전략을 가지고 백날 얘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들은 듣고서 공감을 하는데 전략은 좋은데 전술이 없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냐. 기업들은 나가자는데 그럼 내가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럼 정부가 혼자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맨날 그 방향만 얘기하는 거죠. 뭐 정치적인 거 가지고. 그러면 신북방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정권 끝나면은. 제볼 때는. 근데 뭐 그건 그대로 하고 사업자 육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창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해야 된다. 왜? 블라디보스톡에 요즘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동인구가 60만이지만 유동인구 합치면 100만이 넘고 한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중국 사람도 50만이 넘고 그 안에서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주라. 마지막으로 진출 형태를 다변화시켜줬다는 거. 단순 트레이딩을 없애버리고 조금 탈피해주고 서비스 사람은 진출을 시켜줘라. 왜? 지금은
타이밍이 된다. 러시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블라디보스톡은 인구가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돌아요.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식당, 그리고 뭐 편의점, 그리고 뭐 커피숍, 베이커리 그런 시장이 호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커피숍이라 베이커리 그리고 유아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러시아 애들 때 교육률이 엄청 세거든요. 강남 부모님 저리 가라요. 애들한테는. 애들이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모든 걸 올인해요.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극동으로 많이 나가야 결국엔 신북방에 활성화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 사업을 바라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나갔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못 나갔어요. 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력도 없었고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신북방을 얘기 많이 하고 기업들한테 판로도 개척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서 정부가 찾아주고 우리 기업들도 당장에 가서 이익보다는 한 1, 2년 정도는 한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한번 어떻게 될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전략을 그런 마인드로서 비즈니스를 조금 이니시에이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로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블라디보스톡 멀지도 않고 비행기도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서 지사를 만들으니 차라리 조그만 법인을 만들어서 작은 쇼핑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작은 무슨 베이커리 샵을 하시든 아니면 조그만 찻집을 하시든 간에 사업을 해보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세무와 회계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 마케팅도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